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열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연수는 해변에서 배가 있는 C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0m 떨어진 두 지점 AB에서 각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75도, 60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이런 3학년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봤던 경험을 잘 떠올려 봅시다. 자, 여기에 수선이 발을 하나 내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각이 60도, 30도,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하나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을에 해왔듯이 여기는 200 코사인 60도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얼마예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1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60도, 75도, 그럼 135도네요. 그러면 여기는 45도가 돼야겠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 100루트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100루트 3. 여기도 100루트 3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 100 플러스 100루트 3 미터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서술을 그래서 아니죠. 여기 BC의 거리겠죠. 여기는 B와 C 지점의 거리를 먼저 구하게 된 거죠. 자, B와 C 지점을 먼저 구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AC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100루트 6이 되겠죠. 100루트 6m.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잠깐 풀이를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꼭지점 A에서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면 삼각형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래서 삼각형 ABH에서 선분 H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에서 A의 길이 제곱에서 BH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서요. 그죠? H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곱근 C고 양의 것을 취해 주시면 100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AHC에서 각 C는 45도이고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C가 1이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C가 1이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이러이러하게 계산을 하면은 AH하고 CH 길이 B는 1이 돼서 CH는 100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삼각형 AHC에서 선분의 C제곱 AH제곱 더하기 CH제곱은 AC 100루트 6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좀 살펴볼 만한 지점이 하나 있죠. 여기 B에서 C까지의 거리. 자, 여기에 답을 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BC는 그래서 AB 코사인 B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 AC 코사인 코사인 C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 자, 이렇게 우리가 B, C를 계산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B, C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점, BC 얘를 A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죠? A는 이렇게 계산을 쭉 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법칙을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여기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A, B, C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적당하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 봅시다.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면은 여기를 제가 여기를 H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C,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BH 플러스 HC가 되겠죠. 자, 그래서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가 되겠죠.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B는 C 코사인 A 코사인 C의 합이 되고, 얘는 C는 B 코사인 A 플러스 A 코사인 B. 자,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C에서 변 A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 C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 여기 꼭지점 B에서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3라고 해가지고 여기 B에 대한 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A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AC 코사인 B 플러스 AB 코사인 C.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 제곱을 한번 그러면 BC 코사인 A 플러스 AB 코사인 C. 그다음 여기는 C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C 코사인 A 플러스 AC 코사인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거되는 항들을 모두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 항하고 이 항이 소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항하고 지금 보니까 이 항하고 이항 소거되고 그 다음에 요 항하고 요 항은 살아남고요. 요 항하고 요 항이 소거가 되겠죠. 그죠? 요 항하고 요 항만 쭉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a 제곱은 어쩌고저쩌고 식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식들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B제곱은 그래서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그 다음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어때요? 자, 요 식을 보니까 코사인 법칙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요 경우 중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각 C가 한 각이 직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직각이 된다면은
이분항이 0이 되어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법칙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 몇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마주보는 변 BC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할까요? H라고 하죠. H다 하면, 자, 여기서 각 시가, 그래서 첫 번째, 각 시가, 90도보다, 작을 때 먼저 생각할까요? 작을 때 먼저 생각합시다. 90도보다 작을 때. 자,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AH는, AH를 여기를 B sin C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H를 여기 A 전체에서 이 C 코사인, 여기서 요거를 뺀 만큼 생각을 합시다. B 코사인 C, 여기를 B 코사인 C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구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삼각형 한번 칠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삼각형 ADH에서 C제곱은 AH제곱 더하기 BH제곱은 B sin C 제곱, A minus B cosine C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B 제곱 sin 제곱 C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cosine C 더하기 B 제곱 cosine 제곱 C.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래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직각일 때는 C는 90도일 때 오케이. 자, 세 번째, C가 각 시가 90도보다 클 때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여기 ABC에 대해서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에 파이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여기가 C라고, 각 크기의 C라고 하면은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데 sin 파이 마이너스 c는 세타는 sin 세타가 된다는 점이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b sin c를 쓰길 수가 있고 여기는 뭘 쓰시냐면요, 마이너스 b cosin c를 쓸 수 있어요. 왜? 자, 코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야 여기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 가지고 평행이동을 쭉 해볼게요. 자,
병행이동을 요게 y는 마이너스 코사인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건데요. 여기가 2분의 파이였죠? 요거를 병행이동을 쭉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를 평행이동 시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설명을 할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H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자, 이 삼각형 이제 어떤 삼각형을 생각하면 된다? 지금 이 삼각형만 생각하면 충분하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한번 설명을 좀 적어 봅시다. 삼각형 AHC에서 자 AH는 bsinπ-c가 되고요. 자, 그래서 bsinc가 되고, 그 다음에 cd는 bcosπ-c가 돼서, -bcos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bd는 bc-cd가 되니까 a-bcosc가 되죠. 그죠? 자, 그죠? a-b cosine c. 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좀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큰 직각삼각형이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 녀석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삼각형 ABD에서 자 선분 AB제곱은 AD제곱 더하기 BD제곱. 자, 그래서 여기는 C제곱은 BsinC제곱 A-B cosC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B제곱 sin제곱 C 더하기 A제곱-2AB cosC 더하기 B제곱 cosC. 자, 이렇게 되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아까 사실은 방법 1이라고 하면 얘는 방법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쫙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반지름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반지름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반지름을 그렸고, 여기 직각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반원에 대한 원조각은 항상 직각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을 하나 그어봅니다. 현을 하나 작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중심을 지나는 현을 작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작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이쯤 하면은 뭔가 설명을 할 준비는 된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 F, 여기는 G, 여기는 C, 여기 E, 여기 B, 여기 D라고 제가 기호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제가 빨갛게 줄을 하나 긋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 이가가 여기 이 원에 요 원주가 가고 여기랑 여기랑 원주과학으로서 크기가 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 막꼭지가 고서 크기가 같게 되죠. 그죠? 요 서로 한직선 한직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꼭지가 있어. 막꼭지가 고서 크기가 같고요. 그죠? 그래서 얘끼리 AA 닮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전 교과정에서까지 박력정리라고 불린 그런 특정한 사실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기호를 제가 A라고 여기 교점을 A라고 붙일게요. 그러면 여기 AC 곱하기 AF는 AD 곱하기 AE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기 길이를 A라고 주고, 여기를 A라고 줄게요. 자, 이때, 여기 길이도 A라고 주고요. 여기를 제가 뭐라고 주냐면요. 여기는 C라고 주고요. 여기는 B라고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A-C가 되어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각 CFG는 2분의 파이고, GC는 2, BC의 2A. 자, 여기서 각 CFG는 CG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죠. 호 CG에 대한 원주각이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CF는, 자, GC, 코사인 C는 2A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F는 여기 CF-CA가 돼서 여기는 2A 코사인 C-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E는 BD, BC는 A 그죠? 여기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AE는 A 플러스 C, AD는 A-C가 되죠. 그래서 별표에 의해서 여기는 B, EA, 코사인 C-B. 그 다음에 A 플러스 C, A-C. 자, 요런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AB, 코사인 C-B 제곱은 A제곱-C제곱.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 아까 코사인 법칙 적용을 하는데 삼각형을 푼다는 것은 그 사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하고 관련을 지어서 떠올려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일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한 경우만 성립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경우가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관련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에 맞는 그림을 떠올려 봅시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있어요. B가 3분의 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우리 뭐예요? 여기 스몰 b는 안 주어져 있죠? 몰라요. 그죠? 스몰 a는 뭐라고 줬어요? 4라고 줬고, 스몰 c를 3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을 구하려면, 여기 b 제곱은, 여기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해야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 약분돼서 자, 얘는 약분이 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25에서 12를 빼면 얘는 13이 되겠네. 그지? 따라서 b는 루트 13,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이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됐을 때 a, b, c.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small c가 5라고 주어져 있고 small b가 4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는 a가 되겠네요. 자, 이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 a제곱은 4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 날아가고, 그래서 여기에 더하면 41이고, 여기서 20을 빼면은 21이네요. 따라서 a는 루트 2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도 A, B, C, 뭐, 그럴듯하게 그려줍시다. A, B, C.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돼서, 여기는 C는 5고, 여기는 3루트 2가 되네요. 여기 그러면 B가 되겠네. 코사인 법칙 적용해봅시다. B제곱은 5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인데 얘는 루트 2분의 1 하면 얘가 지워지니까 계산을 얘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얘가 지워지네. 그치? 죄송해요. 자,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요. 25 더하기 여기는 얼마? 18 마이너스 여기 30이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 해주면 여기 13이 돼서 따라서 B는 루트 13. 얘 0보다 커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번은 좀 여기서 A, 여기 C, 여기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3, C는 좀 이상하게 그렸네. 자, 너무 이상하다. 다시 그립시다. 죄송해요.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여기에 내가 뭐라고 했더라? 여기서 얘가 C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6분의 파이고, 이 모른다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A제곱은 3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돼서, 얘는 계산을 쭉 해보니까 13-6루트 3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루트 13-6루트 3. 0보다 크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부터는 뭐요 안에 있는 근호를 풀어가지고 계산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모르겠네요. 혹시나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 13에 2루트, 여기 33은 9니까 18.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더해가지고, 13이 나오고, 곱해가지고, 그런 수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어 보이네요. 뭐, 그냥 이대로 둡시다.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 자, 실생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민이는, 선분 AB와 60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을 따라서 시속 24km의 속력으로 지점 A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고, 연우는 21km의 속력, 시속 21km의 속력으로 지점 B에서 둘이 만나기로 한 C를 향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대요. 그러면 얘는 A에서 C까지, 얘는 B에서 C까지인데요. 자, 잘 읽어봅시다. 지민이와 연우가 20분 후에 지점 C에서 만났대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T가 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시속 24km의 지점으로 쭉 갔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쭉 가면은 시속 21km, 20분 후에 갔대. 그래서 여기가 여기 모른다고 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B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자는 거지. B를 적당하게 만들면은 되는 부분이죠. 그죠? 60도 방향으로 쭉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8대 7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여기 B를 A, 여기 A 이렇게 주면 여기 A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자, 어차피 A는 0이 아닐 거니까. 그래서 49는 8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T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 되죠. 그래서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여기 T가 5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코사인 법칙 적용이 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8만큼 이동하고 여기는 7만큼 이동했죠. 그죠? 자, 그래서 20분 동안 이동을 했다고 하자고. 20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시속 21km, 그 다음에 여기 시속 24km 갔을 때, 그 다음에 20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시속 20분이면 여긴 60분에 2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8km가 된 거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 계산하면 여긴 7km가 된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 거리를 t라고, 여기 t라고 주는 게더 낫겠네. 자, 그래서 3km 또는 5km가 되니까 여기는 5km를 최대값으로 잡아야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발전 1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삼각형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일까요? 자, 이 좌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좌변은 사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변은 코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좌변은 뭐 사인 법칙 적용하고 우변은 코사인 법칙 적용하단 말인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라고 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는 2R 나누기 A, 사인 B는 2R 나누기 B, 사인 C는 2R 나누기 C가 돼서, 그래서 좌변은 AB에 나누기 C를 한 거랑 똑같게 되겠죠. 우변에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계산해주면 얘가 우변이 돼서 정리를 하면은 A 마이너스 B에 C를 나눈 거랑 마이너스 AC에 여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또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자, 여기 a제곱 c-bc, b제곱 c-c,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마이너스 a, c제곱. 근데 b, c는 절대 합해가지고 a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삼각형에 만들어지려면은 안 되는 조건이잖아. 그래서 b-c는 0. 자, 그래서 ac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 되죠. 아까 요 때문에. 따라서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전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발전 2번 문제. 정사각형 ABCD에 대해서. 자, 이래 생긴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두 선분 AB, CD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기호를 붙입시다. AB, C, D, 여기 P. 그 다음에 여기는 Q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점을 R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여기 삼각형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PQR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찾으세요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각 변의 길이의 비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를 제가 계산을 좀 하기 쉽도록 4t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t, 여기는 3t가 되겠죠? 여기는 2t가 되고, 여기는 2t가 되고, 여기 t가 되고, 여기 3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보니까 뭐가 될까요? 자, 2t, t 하니까 여기 루트 5t가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 13t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보조선을 하나 싹 그어볼게요. 그럼 여기 4t가 되고, 여기 2t가 돼서 여기는 2루트 5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삼각형에서, 이제 서술을 하나 해봅시다. 삼각형 PQR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봅시다. 그러면은 루트 13t의 제곱은 2루트 5t 제곱 플러스 루트 5t 제곱 마이너스 2 2루트 5t 루트 5t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13은 20 플러스 5 마이너스 4 곱하기 5 코사인 세타가 돼서, 따라서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0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전 2번 문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 AB, BC, CD, DA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BAD가 크기가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를 구합니다. 근데 원에 내접한다는 조건이 중요한 것 같죠? 그죠? 한번 작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를 작도 쭉 해보는데요. 잠깐만요. 자, 작도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작도를 쭉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여기 중심이 O입니다. 근데 어느 점도 반지름이란 말은 없죠. 그래서 일관성을 잃지 않는 작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AD,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BC, 그 다음에 여기를 AB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우리 여기 A, B, C, D. 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4고, 우리 문제 조건을 정보를 여기 나타내면 2고, 여기 3이고,
여기가 뭐였어요? 5였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BAD가 세타래. 근데 원에 내접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된다? 외대각과 외대각의 합이 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만 세타가 되는 거지. 자, 이때 보조선을 하나 어디 그으면 좋을까요? 보조선을 어디에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그어보고 싶네요. 자, 여기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 BD의 길이를 구함으로써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도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각각 칠해 볼게요. 여기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또 어디도 주목을 하셔야 되냐? 여기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목 말고 주목하셔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길이를 L이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L제곱은 5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B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L제곱은 3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기를 이유를 간단하게 기출해 봅시다. O는 사각형 ABCD의 외접원이죠. 따라서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은 사각형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은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를 간단하게 기출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요걸로 구하나, 요걸로 구하나, 결과는 똑같아야 되죠. 그죠? 요걸로 구하나, 요걸로 구하나, 결과는 같아야 되니까, 이제 정리를 쓱 해봅시다. 그러면, 5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40 코사인 세타는 9 더하기 4 플러스 12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52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7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